마지막 깨집은 다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. 여기가 넷. 여덟. 지금 돌 견주. 항복을 선언했습니다. 미세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강유택 선수. 네. 티브로드 팀이 왜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. 저의 그 처음에 예상을 완전히 비웃기라도 하듯. 자, 강유택 선수 올해 살아났어요. 네, 지금 11승 5패로 마무리를 했는데요. 사실 티브로드도 처음 출발했을 때 이동훈, 김승재, 강유택 선수가 좀 부진하게 출발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올해도 좀 안 살아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후반에. 네, 지금 티브로드는 강유택 선수가 없었으면 지금 포스트시즌 못 올라왔어요. 네. 왜냐하면 박정환 선수가 부재 시에 이제 강유택 선수가 승리를 해서 사실은 뭐 버텨낸 거거든요. 가장 큰 역할 1등 공신이라고 봐야 됩니다. 네, 강유택 선수의 불계승. 자, 올 시즌 11승 5패로 마무리 짓습니다. 다승 3위에 해당하는 경기입니다. 네. 거의 근접한 결과인데요. 자, 이로써 티브로드가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.